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審判とビアンチでーす。いや、みんなのおかげで12月24日ライブは成功しました。いや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번주에도저희가새로운곡을또리뷰를준비했습니다어떤곡이죠이제한국에서대인기너도나도춤추고있는사쿠란보라는네이번곡은오츠카아이의사쿠란보라는곡입니다오늘네머리가체리다 사쿠란보라사쿠란보라이곡이2004년3월31일날발매가됐죠러브펀치라는앨범에수록된곡인데저도몰랐는데예전에우리싸이월드시절에다들 BGM 으로이걸많이했다고하더라고맞아맞아시아준수씨가이제콘서트하면서안무까지직접준비하셔가지고가사에맞춰서그걸쳤었는데개인플랫폼하시는분들방송인들이시청자들옛날감성으로틀어달라고해서틀어줬는데지금이제별풍선리액션으로지금한국에서엄청난리라고16년만에역주행을다시시작하신와그러면리뷰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보컬톤이진짜너무귀엽잖아요아이씨야진짜애교가가득한목소리진짜예저도그렇게보였나요아진짜아신날수밖에없다 확실히브라스가들어가니까진짜빅밴드다빅밴드우리도브라스들어가는거있잖아진짜요앞으로들어갈거잖아 안무가되게직관적이에요아 어울려근데아니나시아준수랑같이공연을갔잖아아뭐뭐이엘리자베아같이공연해보니까그냥동네동생 되게귀엽게치시더라고그냥뭐이런아이씨야우어아니야목소리뭐야보고있니 연락줘준수형잘지내지 안녕 너무좋다역시와너무신난다진짜그러니까아침부터아주빵빵하네 각오했습니다 아니근데일본은결혼하면은남자선따라가나는무조건따라가야되는줄알았는데안따라가도되는구나오츠키랑오츠카랑다른건가알려주시면너무감사합니다오네가이시마스네이분이만드신거죠어맞아작사작곡전부아이로돼있어볼키되게멜로디가그냥팍꽂히는것같아아이씨야으하고쓰고있네옛날노래면옛날노래수록목소리가무조건제일크게그냥앞에팍박혀있고보컬의그개성도정말뚜렷했던것같아요맞아맞아맞아맞아오히려가창력이라고말하는게옛날에더셀수도있어사실지금은보이스톤이오히려더중요한시점아맞아맞아맞아 아이디어스애가오사쿠이게뭐꽃이핀다할때사쿠그런거그냥말이되게예쁘다이건일본어만의특징이라고하긴한가우리한국에서도웃음꽃이핀다라고얘기하잖아웃음꽃이어그런면에서보면은일본어랑한국어랑닮은점이진짜많은것같아시간이없다마치간과나이뭐이런느낌저희도그런예쁜단어를잘사용해서좋은곡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몇 번 불렀죠? 더 신나지 뭐, 뭔가 질리는 게 없어. 멜로디의 힘인가 이거? 가사도 애둘러 말하고 담백하게 톡. 되게 재밌다. 체리에 빗대서 너와 나 붙어 있는 사이야. 이렇게. 진짜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부분이 너무 찍히고 너무 재밌어. 자, 느꼈던 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 아침에 나올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아이씨야우 여기서 그냥 이게 음악의 힘인 거야. 16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계속 지나도 좋은 노래는 계속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하면서 즐거워가지고 한번 틀면 손이 타타라 부릅니다. 정말 음악의 힘이 대단하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코드가 어려운 코드였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재밌게 명곡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싸가 된 기분이었어요. 파리티 파리티. 틱톡 보면요, 처음에 사쿠란보 뜨고요, 그 내리면 사쿠란보 또 뜨고요, 운 좋으면 3년 사쿠란보까지 나가요. 체리라는 귀여운 과일로 빗대어서 표현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음악에서 출발해서 그걸 응용해서 만들어서 그것도 한국에서 일본 노래가 인기 중이라는 걸 보고 정말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좋은 음악은 진짜 다 같이 들어도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유행을 따라갈 수 있지만 앞으로도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이 곡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되짚어보면서 좋은 곡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좋은 장점 중에 하나 다양성.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그 부분 덕분에 또 우리가 여기 와서 밴드 하면서 또 미래도 그려볼 수 있는 거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 근데 구독자 수가 640명 넘었잖아요. 1000명이 되면 공약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곡들을 알려주시면 그 곡을 커버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오쿠보 역 앞에서 5명이 사쿠란보 춤추기. 저는 저희 구독자 수가 한 번에 확 뜨게 해주신 니쥬 분들 스텝앤어스네 춤추기. 라이브 하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술 먹방 소통 방송. 네. 자, 사쿠란보 씨 람보 상 저희 굿즈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종 세트 티셔츠랑 타월이랑 실이랑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제 마음에 드시는 거를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보고 제일 많이 선택하신 거를 이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항상 코로나 감기 조심하십시오. 콘슈머 미테크루 때 아리가토자마스. 아케오메. 라인의 모 열심히 고생하시마스. 아이시아우 두타리 시아와세노 소라. 우리 잘 따라온 거.